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자, 오늘은요 김용임 씨의 노래 춤추는 사랑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즘은 이제 우리 전통가요계에 김용임 씨의 입지가 얼마만큼 이 단단한지 뭐 내는 곡마다 한 판에서 음반 하나에서 보통 뭐 세 곡씩 네 곡씩 다섯 곡씩 이렇게 히트가 나는 걸 보면은 참 정말 대단한 역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이 노래도 김용임 씨 특유의 그런 끊는 목이나 흔드는 목 이런 기교와 더불어 가지고 또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아기자기한 그런 장치가 많이 준비되어 있는 노래입니다. 춤추는 사랑, 먼저 멜로디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노래는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좀 높은 고음역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복부의 힘을 단단하게 받쳐놓고 출발하는 것이 좋겠죠. 갈매기 날아드는 부산항에 등대에 뿔 따라 뱃길 따라 내 사랑도 춤을 추네. 아, 이 노래를 들어보니까요 이 노래의 화려한 기교 못지않게 단조 곡으로서 갖춰야 될 그런 아주 좀 뭐라 그럴까 중심이 아주 밑으로 착 안정감 있게 깔려있는 그런 감정도 좀 필요한 그런 노래에 그래서 기교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은 그 속에는 적당한 감정도 같이 입이 되게 되면은 훨씬 더 아름다운 노래일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전통 트로트이고 그 다음에 단조곡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어떤 뭐라 그럴까요? 그렇죠. 속감정. 그러니까 기쁘다 또 아주 슬프다 이런 좀 꼭 집어서 말할 그런 감정은 아니지만은 은은한 속감정을 가슴 속에서 우러넣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그것은 뭐냐면은 속감정을 내는 방법은 이런 거죠. 입을 닫고 그죠. 네, 그러면 복부 바이브레이션이 좀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것이 이제 은은하게 노래를 만들어주는 속감정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속감정 위에다가 이제 갈매기 이런 것을 이제 얹어놓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. 갈매기. 자, 여기를 보면은요. 요것은 긴 박자이기 때문에 점점 가면서 소리가 좀 커져가는 음악적으로는 크레센도 하는 그런 점점 크게 이런 효과를 주겠습니다. 갈 그 다음에 매에 두 개 또 두 개 애기 또 두 개 그래서 갈 매에 애기 매에 애기 이렇게 해서 매기 요 이동하는 음정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이 그것이 아주 명가수가 되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. 날아드는 할 때 날아 할 때 날짜가 톡 튈 염려가 있으니까요 앞에 은이라고 하는 것을 예령음으로 붙여서 날아 이렇게 올려줬습니다. 날아 찍어놓고 반 끊는 목을 줍니다. 날아드는 여기가 최고음 부위이기 때문에 복부의 힘은 지금 쉽게 부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니에요. 120% 정도 좀 복부 힘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. 백조가 아주 우아하게 호수 위에서 아주 우아한 그런 헤엄을 치고 있지만은 수면 밑에서 발 동작 엄청 빠르다는 거 알고 계시죠, 그죠? 굉장히 바쁩니다. 날아드는 반 끊는 목 눈 쭉 빼주고 쿵 한 박자 쉬고 날아드는 부산항에 자 여기서 한 박자 쉬고 날짜도 갑자기 툭 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튈 염려가 있을 때는 예령음을 달아줘라. 그래서 날짜 앞에다가 이걸 줍니다. 은나라, 은나라. 그러면 이렇게 중화가 돼가지고 튀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. 은나라 드는, 요거는 반 끊는 목입니다.
부산항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부산 이거를 부산항에 하면은 같은 노래지만은 좀 이렇게 풀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긴장감이 덜한 노래가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이런 긴장감이 덜할 염려가 있을 때는 그 긴장감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중철 발음법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. 중철 발음법은 뭐냐면은 부 밑에 아무런 받침이 없으니까 그 뒤에 산자에 초승 글자인 시옷을 받침으로 빌려오게 됩니다. 그러면은 붓 하고 끊어지게 되겠죠. 네, 이 붓 하고 부 밑에 시옷이 영향을 줘가지고 또 산은 시옷이 원래 하나였는데 쌍시옷이 됩니다. 싼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부산항에 그렇지 리듬감이 나게 되죠. 부산항에 네 이렇게 해서 풀어지는 느낌이었던 것이 중철 발음법을 하게 되면은 부산항에 훨씬 노래가 이렇게 생동감 있게 살아나온답니다. 이런 것이 중철 발음법입니다. 날아드는 부산항에 항항 끝났죠? 앙 두 개로 또 반 꺾는목을 줬습니다. 앞에는 꺾는목, 뒤에 거는 반 꺾는목. 그래서 앞에 거 세 개로 꺾고 뒤에 거 네 반 꺾는목을 두 개로 꺾어서 다섯 개가 되도록 만드는 것을 우리는 공식구라고 얘기합니다. 공식구. 네 트로트에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는 의당 앞에 걸 꺾고 뒤에 거는 반 꺾는 목으로 타고 넘으라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다 해서 공식구라고 하는 겁니다. 그만큼 전통가요 우리 트로트에 이런 다섯 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많이 나온다는 뜻이 되겠죠. 영어로는 폼, 네, 폼 하면은 어떤 네, 형태, 형상 이런 말인데요. 그 폼에다가 네, ULA를 붙여서 표물라 이렇게 합니다. 표물라. 네. 날아드는 부산항에 그리고 등대의 뿔 따라 백길 따라 네 등자도 등 점점 크게 아까 뭐라 그랬나요? 점점 크게를 그렇죠. 네 크레센도 음악적으로 등대의 뿔 네 거기서 따짜로 넘어가기 직전에 한번 꺾어서 리듬을 주면서 타고 넘겠습니다. 뿔 따라 그냥 가는 것보다는 뿔 따라 이렇게 타고 넘는 것이 꺾으면서 타고 넘으니까 훨씬 더 화려해지죠. 그죠? 네 등대의 뿔 따라 뱃길 따라 뱃길길 요것은 반 꺾는목 따라 따 뒤에다가 아라 아라 요거는 복부를 가볍게 두 번 이렇게 쳐줍니다. 뱃길 따라 그 다음에 쿵 한 박자 쉬고 내 사랑도 춤을 추네. 자 여기서 내 사랑인데 그냥 내 사랑도 하면은 발음이 물러가지고 네 이렇게 축 처지는 것 같은 풀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죠. 자 이럴 땐 아까 우리가 무슨 발음법을 쓴다 그랬더라? 오 맞아요. 네 중철 발음법을 쓰게 되는 것이죠. 자 그래서 여기 중철 발음을 쓰려고 그러면은 네 내 뒤에 따라오는 사자의 초성 글자 시옷을 받침으로 붙여와가지고 넷 하고 끊어지게 만들어집니다. 그래서 넷 그러면 이 사이 시옷이 또 사자의 작용을 해가지고 시옷 하나가 시옷 두 개, 쌍시옷이 됩니다. 싸! 이렇게 되죠. 그래서, 내 사랑도 춤을 추네. 내 사랑도, 네, 이렇게 해서 중출 발음법을 하게 되니까 훨씬 리듬감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, 춤, 세 개로 꺾고, 을, 네, 춤, 또 두 개를 또 따라오죠. 그래서 앞에 세 개로 꺾고 뒤에 두 개로 반 꺾는 목이거나 아니면 두 개의 이동하는 음정이 올 때 모두 다섯 개가 되는 것을 조금 전에 우리가 네, 그렇습니다. 공식구 표물라라고 그랬습니다. 춤을 추네 추 요거는 반 꺾는 목이죠. 연결하면은 쿵 내 사랑도 춤을 추네. 자 이제 높이 올라갑니다. 높이 올라갈 때는 반드시 복부의 힘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. 백고동 소리 파도 소리. 자 여기서 이제 배자가 이 박자를 잘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. 박자가 몇 박자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배 둘 셋 넷
다섯, 네, 다섯 박자를 완전히 쉬고 꼬동 요거를 바로 쫙 한 번에 꼬동 두 글자를 당겨서 붙이겠습니다. 그 다음에 꼬동, 네, 꺾어주면서 수리 요거를 타고 넘을게요. 똥 수리 이렇게 해서 꺾으면서 그 소리를 같이 연결해서 붙이겠습니다. 자, 연결하게 되면은 뱃 꼬동 수리 이렇게 되는데요. 자, 뱃이 모두 다섯 박자입니다. 보세요. 뱃 둘 셋 넷 다섯 꼬동 바로 붙입니다. 뱃 둘 셋 넷 다섯 꼬동 소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. 하나 둘 셋 넷 뱃 꼬동 소리 파도 소리 파도 소리 여기는 좀 애잔한 맛이 들어오게 감정을 좀 줄게요. 파도 소리 바로 가는가 보다만 애틋하게 복부에 힘을 받쳐놓고 살짝 설제를 하겠습니다. 파도 파도 네 이렇게 해서 좀 우는 듯한 그런 느낌이 되게 파도 소리 소리 이거는 방광 넘어기죠. 그리고 물결 위에 춤출 때 물결 결 반 꺾는 목 위 위 네 이거는 완전히 꺾는 것이죠. 위 그래 꺾는 목이 됩니다. 예 예 반 꺾는 목. 자 그러니까 반 꺾는 목 또 꺾는 목 반 꺾는 목이 연속해서 세 번 따라 나오는 거 요 구조를 잘 기억을 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물결 위에 춤출 때 네 얘기를 춤출 때 바로 가도 좋고 아니면은 만약에 꺾는 목을 주고 싶다 그러면은 춤출 때 줄줄 온 꺾는 목을 하나 주는 것이 좋겠네요. 춤출 때 그 다음에 쿵 사랑도 또 반 꺾는 목 춤을 추네 춤을 물 반 꺾는 목 추네 반 꺾는 목 야 이게 참 반 꺾는 목을 굉장히 애용하고 있습니다. 그죠? 네 사랑도 춤을 추네 네 그 다음에 쿵 내 맘도 춤을 추네 다 아시겠죠? 이제 설명 안 해도 반 꺾는 목, 반 꺾는 목 내 맘도 도 요거 반 꺾는 목 춤을 물 반 꺾는 목 추 요것도 반 꺾는 목 네 그래서 연결하게 되면은 쿵 사랑도 춤을 추네 쿵 내 맘도 춤을 추네 쿵 갈매기도 춤을 춘다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춤을 춘 춘 뒤집는 목 하나 주고 춘 춘 반 꺾는 목 다 요거는 온 꺾는 목 다네 다네 네 춤을 춘다네 네 갈매기도 춤을 춘다네 자 이제 소리를 쭉 질러봤으니까 이제는 가슴에 포근하게 안아줘야 되겠죠. 쿵 사랑은 행복이었네 사랑은 반 꺾는 목 조용하게 행복이었네 사랑은 사랑은 랑 끌어내리는 것은 활강법이 되겠죠. 그죠? 사랑랑 요 활강법 줍니다. 사랑은 기쁨이었네 연네 요것은 활강법이 아니라 반 꺾는 목입니다. 기쁨이었네 그 다음에 복부 힘을 최대한 받쳐가지고 쿵 그 사랑이 너무 좋아요 그 사랑이 너무 너무 이것이 이제 기둥입니다.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복부의 힘을 충분히 주고 그 다음에 도약하면서 좋아 좋아 이거는 반 꺾는 목이 되겠죠. 그 사랑이 아 여기서 그 밑에도 네 사자의 소성 글자를 빌려와 가지고 그사 이렇게 하시면은 중출 발음법이 되니까 훨씬 더 느낌이 좋겠네요. 그죠? 그 사랑이 너무 좋아요. 네 뒤집으면서 끊는 목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. 자 오늘은 김용임 씨의 춤추는 사랑이라는 노래를 공부를 했는데요. 화려한 기교, 네, 그 뒤에는 또 잔잔한 속감정이 같이 합성이 돼가지고 더욱더 아름답게 노래를 이렇게 느낌을 배가시켜 줄 수 있는
배가시키는 그런 노래였습니다. 오늘은 김용임 씨 공부를 했는데요. 여러분들께서도 김용임 씨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 노래방 가서 이런 노래 오늘 배운 대로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. 아마 좌중이 팔칵 뒤집어질 겁니다.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.